돌고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 신박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축구 동아리를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할 당시에 거기 이제 축구를 엄청 잘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현수라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근데 군 입대 때문에 마지막 이제 저랑 이제 축구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군대를 들어가면 한동안 축구를 못하니까 이제 전역해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제 축구 끝나, 아 이제 회식이라 그러나요? 이제 다 같이 이제 회식하고 이제 술 먹고 고기 먹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수원에서 자취를 하고 그 친구는 수원이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그 친구가 여자도 아니고 뭐 아주 건장한 친구인데 현수야 형이 집에 데려다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이상한 거예요. 무슨 남자가 남자를 데려다 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현수랑 저랑 이제 총무였던 우리 후배 진우랑 이렇게 셋이 같이 현수네 집까지 걸어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 저 왜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뜬금포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했죠. 현수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장독대가 있었어. 이렇게 높은 장독대가 있는데 내가 무슨 미친 생각이 들었는지 거기서 점프를 하면은 무슨 이소룡처럼 뭔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점프를 하면서 나뭇가지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등으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딱 등으로 떨어지면은 숨이 퍽 막혀요. 진짜. 그러면서 숨이 안, 이게 내가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집니다. 안 쉬어지는데 진짜 나는 그때 아 이게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눈물도 주르륵 났고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요. 10대도 아니고 한 8살 9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진짜로 과장 없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현수한테 해주면서 현수야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 인생에서 내가 죽는 순간 어떤 마지막 장면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딱 눈을 감았는데 영원하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게 너랑 나였, 그게 랜덤하게 걸리는데 그게 너랑 나야. 근데 내가 너랑 나랑 마지막 관계에서 마지막 이게 관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내가 너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싶은데 그때 데려다 주지 않았다면은 내 마지막이 평생 후회로 가득할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데려다 주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을 저는 예전부터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제 책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저희가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하나가 좋은 죽음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좋은 죽음.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게 인생에서 이제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거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책 나오기 전에도, 책 나온 다음에도 많이 물어봤는데 다 이제 고통 없이 그냥 잠자다 죽는 게 최고로 좋은 죽음인 것 같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책의 부제가 뭐죠?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실질적 조언입니다. 단순히 그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죽어감에 관한 그 과정, 프로세스에 관한 조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엄청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극근인 페리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페리가 진짜 자기는 동물처럼 죽고 싶다는 거를 선택을 해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얘기가 좀 길어서 되게 충격적이에요. 근데 티스데일 작가님은, 셀리 티스데일 작가님은 이제 그것도 좋은 죽음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 진짜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구절 읽어드리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죽음을 나이에 결부시켜 말한다. 그래서 호상 이런 거 말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규정하는 나이가 다 다르다. 과연 몇 살을 죽기 적당한 때로 말할 수 있을까? 흔히 장수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불행한 상태로 오래 산 사람도 봤고 상당히 짧지만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산 사람도 알고 있다. 삶의 질은 삶의 기간에 달려있지 않다. 취한다 그쵸?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뭐가 좋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나 진짜 이분이 글도 너무 잘 쓰시고 그 깊이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 몸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떠나가는 걸 상상한다. 그야말로 상상이다. 소위 좋은 죽음에 대한 이상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아까 이제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컨트롤 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잠들면서 이렇게 편안히 죽고 싶다. 이런 것도 하나 얘기했죠. 죽음은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도 아니고 성취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삶과 죽음은 소유물이 아니다. 죽음의 특정 방식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다를 땐 나쁘다고 판단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티스테일 작가님이 우리가 마지막 사람들에게 좋은 죽음을 정해놓고 그걸 강요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는 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의지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분은 무슨 도인인 것 같아요. 진짜 철학자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철학자가 아닌가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 내공이 와 어떻게 일단은 뭐 본인이 최고의 작가이면서 진짜 임종을 도와주시는 이제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살피시던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걸 관찰하면서 글로 썼기 때문에 저는 그 깊이가 차원이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 좋은 죽음이라는 파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끝날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요즘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뭐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이렇게 외국에 가서 나라의 비리를 많이 밝히고 죽을까? 그거는 이제 와이프한테 뒤지게 욕먹고 끝났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건 있어요. 진짜 만약에 가능하면은 저 죽을 때 제가 돈을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저 죽었을 때 저 좋아해줬던 사람들 이렇게 축제하라고 뭐 제 시체 갖다 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날 좋아해줬으면은 그 순간이 좀 되게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되게 폭발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힘을 스푼데 쏟지 말고 뭔가 리마인드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제 죽음이 누군가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해서 뭐 그런 것도 생각해봤고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죽어갈 때 생각보다 고통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갈 때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게 했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죽어갈 때 이제 저는 죽음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감에 이렇게 따라서 그때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못 움직이는데 생각은 살아있고 싶고 그 생각이 살아있을 때 정말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그 생각을 곱씹고 싶습니다. 우리 신체와의 추억, 아내와의 추억, 엄마 아빠와의 추억, 우리 졸꾸러기와의 추억, 우리 고 작가님과의 추억. 아,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아무튼 이게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계속 행복한 거 그때까지 아껴두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인생 빡세게 살아야겠다. 왜냐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이 있겠지만 결국 돌이켜보면은 뭔가 이렇게 쉬웠던 거, 술술 풀렸던 거 그런 거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추억은 아니거든요. 뭔가 제가 성취했던 거, 노력했던 거 뭐랄까 도전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나 자신을 온전히 느낀 거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이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거 제가 누군가를,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누군가를 도와서 그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꿈 중에 하나는 뭐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멘티들 중에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저를 스케일 업하는 친구를 꼭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에요. 사실 이게 그 손흥정 감독님, 손흥민 선수 아버지 꿈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뭐 손흥정 감독님이 하면 아들이 뭐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손흥민을 뛰어넘는 선수를 키워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손흥정 감독님의 꿈이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진짜 살아있는 성인군자시구나, 스포츠계에 진짜 그걸 깨달았죠. 진짜 돈에 욕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저도 이제 그런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나서 도와드리고 만약에 저도 거기에서 운동하는 친구들 공부 측면에서 도와드리거나 뭐 후원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은 제가 죽어갈 때 그거를 곱씹을 수 있다면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참 행복했었다. 진짜 내가 그냥 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러면서 막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몰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여기 티스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습이라는 게 없어요. 참 진짜 말씀을 잘하세요. 그냥 진짜 막 글에 취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막 글에 막 취해요. 막 이거 여러분 이거 먹다가 책이 취해갖고 막 이거 일단 운전하시면 안 될지도 몰라. 이거 책에 취해갖고 책이 오늘 너무 취했는데 오늘 음주운전을 잡힐지 몰라. 책 음주운전이 아니구나.
음책 운전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최게 취해 갖고 여러분 막 휘청휘청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개드립 쳤는데 간만에. 아무튼 진짜 대단한 책이고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내 인생에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관련된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찾겠습니다. 또 이 전편 있잖아요. 이 전편에서 이제 제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에서 그 베스트 상단 댓글 보면은 저 그거 댓글 그거 답변 달아드리면서 힘내시고 응원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 다른 분들도 같이 많이 흘렸을 거예요. 제가 원했던 겁니다. 이 책을 넘어서는 유기적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사연에는 이 책보다 더 깊은 사연도 있거든요. 그런 사연을 제가 발굴해서 상단 댓글로 고정해드리거나 너무 대단한 사연은 제 브런치그룹 올려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봐서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 슬픔을 나눌 수 있게 제가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만에 저희가 이제 되게 성장 측면에만 집중하다가 뭐랄까 내면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거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희는 솔직히 이제 비즈니스 그 다음에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다가 삶은 오롯이 보는 컨텐츠라니까 저도 이렇게 반성도 많이 되고 좀 차분해지고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이 영상을 보시든 책을 보시든 아무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좋은 죽음은 무엇인가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